수지야,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까? 아니.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한 걸까? 아니. 그러면 왜 아까부터 그렇게 날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야? 너가 너무 잘생겨서. 왜 부른 거야? 하, 수지야, 요즘 너무한 거 아니야? 뭐가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, 학교에서 그렇게 대놓고 티내면서 좋아한다고 하는 게 어딨어? 좋아하는 걸 티내는 게 뭐가 어때서?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 좋아하는 티 내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니? 혹시 너... 댕댕이 좋아하지? 근데 어째, 난 댕댕이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걸. 뭐? 우리 엄마가 그랬어. 사랑은 쟁취하는 거라고. 쟁취? 그럼 결투다, 너 일로와. 머리털 싹 다 뽑아버리게. 그냥 불버? 아, 그냥 불버! 이거 놔! 야! 금수지! 너 일로와. 머리털 다 뽑아버리게. 빨리 오라고! 댕댕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댕댕이를 갖는 거야! 마음대로 해. 어차피 당연한 결과일 텐데 뭘. 두고마! 금수지! 아주 그냥 은수지로 만들어줄 테니까! 역시 체육한 뒤에 마시는 물이 최고라니까! 나도 목마른데, 리아야! 나 한 입만! 야! 너! ISFP잖아! 나 ENTP라고! 아니 무슨 혈액형도 아니고 MBTI로 그걸 따져! 알바야? 어! 불곰? 네. 애비약물을 준비해줘. 네, 여기 있습니다. 저기 댕댕아. 응? 여기 물. 댕댕아! 응? 내 거 마실래? 내 거 시원한 보리차야. 어? 댕댕아, 내 건 비싼 애비약물이야. 이걸 마셔. 어? 난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. 그러면 내 걸 마셔. 저 싸구려 보리차를 왜 먹니? 어? 그러면 어쩔 수 없지. 보리차 마실게. 아, 또 내가 보리차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보리차를 준비해 주셨대. 아, 자 여기. 이게 보리차구나. 이거 뭘 할 수 있는데? 분하다. 자, 내일은 무슨 날인지 모두 기억하죠? 허허가르라! 이번 소풍은 모두 도시락을 준비해와서 나눠 먹을 예정이니 모두 도시락을 준비해오세요. 이야! 드디어 완성이야. 내가 한땀 한땀 만든 내초 퓨리티 러블리 도시락. 내 정성이 가득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맛있을 거야. 댕댕아. 맛있게 먹어. 우와, 우리 세 명 다 똑같은 도시락이야. 너도 요 앞에서 사왔구나. 너희들도? 나도. 차별이는 무슨 도시락 싸왔어? 기대하라고. 내 도시락은 내가 직접 만든 도시락이야. 왜? 차별이가 요리를? 당연하지. 나도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. 자, 그럼 잘 봐. 밥알이 흑색인데. 정말 맛있어 보인다, 차별아. 이쁘지, 이쁘지. 이름하여 퓨리티 러블리.
도시락이라고? 참 먹어봐 댕댕아. 밥알에다가 불량식품을 녹여 만들었어. 저 조금만 먹어볼까? 맛이 어떻길래 댕댕이 거 주래? 내가 먹어볼게. 미안해 댕댕아. 아니야, 원래 요리는 맛보다 정성이지. 직접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데. 그래? 얘들아, 이제 내 도시락도 봐줄래? 그래 수지야. 네 도시락은 뭐야? 오? 우와! 전부 다 내가 직접 만든 요리라고. 한번 먹어봐 댕댕아. 그럼 사양아 곤념? 야! 야! 대박 맛있는데? 이놈 셰프가 요리한 맛이야. 나 진짜 너의 요리 솜씨에 감동했어. 맞아, 내 요리 솜씨는 거의 일립 셰프급이지. 휴, 듣길 뻔했네. 우리 집 최고 요리사 만들어준 도시락이라니. 수지야, 너 진짜 요리 잘한다. 나도 한 입만. 선생님을 위한 요리라고요. 어디에? 맛있다. 댕댕아, 나랑 결혼하면 매일 이런 음식을 먹게 해줄 수 있어. 어? 진짜? 그건 좀 좋을지도. 매일. 이래서 내가 뭘 하면 된다고? 다시 말해, 넌 그냥 댕댕이가 어떤 이상형을 좋아하는지 알아오면 되는 아주 간단한 미션이야. 이러면 알아오면 정말 5분 데이트 해주는 거지? 그 약속 꼭 지켜야 한다. 이제 이상형까지 알아내서 완벽하게 행동만 한다면 댕댕이는 내 거나 마찬가지야. 야,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애니 봤어? 아, 봤지. 나는 그때 여주인공이 금발인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. 맞아 맞아, 제목이 일곱 개의 돼지였던 거. 금발치. 재밌다. 태빈아! 차별아! 나 오늘 어때? 뭐 바뀐 거 없어? 뭐야? 차별, 너도 왜 금발인데? 내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? 댕댕아, 나 오늘 어때? 나 오늘 예뻐 보여? 근데 왜 너네들이 똑같은 염색을 한 거야? 너 이상형이 금발이라며. 맞아, 너 금색 머리색이 이상형 아니야? 아, 그건 아마도 만화 캐릭터 얘기한 것 같은데. 뭐? 만화 캐릭터? 이번에 새로 나온 넷플릭스 애니인데 완전 재밌어. 너도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봐봐. 여기 여주인공이 진짜 이쁘더라. 그래서 네 이상형이 금발이라는 거지? 그치? 하지만 금발은 역시 마라 캐릭터일 때 이쁜 것 같아. 현실 머리색은 검정색이 최고지. 뭐? 댕댕아. 답답해서 안 되겠어. 나랑 차별이 누가 더 좋아? 난... 그래! 우리 둘 중에 빨리 차...
정해. 나는 둘 다 좋은데. 그런 게 어딨어. 한 명만 골라. 오. 그래. 한 명만 골라 이 바람둥이야. 오. 오? 오? 어, 누나? 어, 나 시간 주세요. 시간 되시면 저랑 우유 한잔 하시래요. 어머, 귀여운 꼬마네. 그런데 남자친구랑 데이트가 있어서 나중에 놀아줄게. 잘했어, 꼬마야. 아, 헤어지면 저한테 꼭 연락주세요. 저 누나는 아는 건 내주지 않을 테니까. 까마리 같네. 아? 어? 애들아,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? 어, 애들아, 왜 그래? 잠깐! 이 바보야! 아! 간다, 차별의 플렉스 파스카! 여자 마음도 모르고 진짜 댕댕이는 최악이야! 그러게 말이야! 댕댕이는 진짜 왕변태야! 맞아! 남자들은! 다 똑같아! 수지야, 마라탕이나 먹으러 갈까? 어? 마라탕이 뭔데? 엄청 맛있는 거야! 내가 특별히 사줄게! 마라탕? 한 번도 안 먹어봤어. 맛이 궁금하네. 가자. 아?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럴 거야? 부러운 년. 멍청한 청년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.